안녕하세요. 이지 세무사입니다. 네, 사장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20가지로 만들어서 강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장님들께서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음식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증을 먼저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방문을 하시거나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이용하여 이제 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이제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우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그리고 단란주점, 미유흥주점 영업으로 분류가 될수 있는데요. 휴게음식점업과 일반음식점업의 큰 차이는 이제 음식을 조리, 제조해서 판매를 하지만 휴게음식점업은 음주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음식점업에서는 음식을 조리, 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가능한 영업을 말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이제 영업신고 신청서, 그리고 사장님의 신분증, 그리고 식품 위생 교육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분께서 직접 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필요한데, 건축물 대장이 필요한 이유는 용도, 그리고 정화조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가 건물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안전시설 완비 증명서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지하 66평방미터 이상인 이제 업소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영업신고증을 발급을 받으셨다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사장님께서 직접 세무서에 가셔서 발급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홈택스를 이용하셔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 그리고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제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기 어렵다고 하면 사장님께서 편한 지역에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발급받으신 영업신고증, 그리고 만약에 공동사업자라고 한다고 하면 동업계약서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는 사업자 사장님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대리인이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사장님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을 하셔서 두분다 이제 자필로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시기 어렵다고 하면 홈택스를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먼저 준비를 하시고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십니다. 상단에 신청 제출 메뉴가 있는데, 이 신청 제출 메뉴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누르게 됩니다. 이게 누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사장님의 인적사항 관련된 내용을 적으시는데, 빨간 점 기재된 곳은 모두 다 작성을 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작성을 다 하셨다면, 이제 민원 증명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이제 뽑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개업일을 적으셔야 되는데, 개업일을 작성하실 때는 사업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업 개시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이지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